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로 많이 이제 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우스의 감으로 그리죠. 예, 그래서 펜툴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거나, 물론 이 작업할 때는 컨트롤 Y를 누르면서 작업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곡선을 만들어야 될 때는 클릭, 쭉 당겨보고, 찍어보고, 가구, 곡선을 만들다가 중간에 끊고자 할 때는, 이렇게 Alt 키를 여기 그냥 찍지 말고 이렇게 찍어주면 가장 손쉽게 이러한 그림을 그리다가 끊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요. 자, 잠깐만요. 컨트롤 Y. 오, 이거 색상 갖고 고민했다면은 앞으로 펜툴 작업할 때는 집중을 위해서 컨트롤 Y를 꼭 누르면서 작업하시기 바래요. 뷰의 아웃라인 뷰, 컨트롤 Y, GPU 프리뷰, 컨트롤 Y입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착각을 안 합니다. 되게 좋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펜슬이라는 툴. 자, 펜슬 툴은요, 이렇게 다섯 개의 툴들로 딸려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펜슬과 스무스 패스 이레이저라는 툴이 사용됩니다. 집에 만약에 여러분 마우스 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쉐이퍼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 친구는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밑그림이기 때문에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아, 내가 우선이라고요. 이제 순서상 밀려 있어요. 2등으로 밀려 있는데 일단은 쉐이퍼 툴부터 알아볼게요. 이 단축키는 왜 필요시는 없습니다.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쉐이퍼 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쉐이퍼는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동그라미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쉐이퍼 툴은 동그라미로 그려줍니다. 물론 이게 마감이 좀 돼야 돼요. 에이, 이거 그리려고 했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원래 이제 도형 도구를 쓰시는 게좀 좋아요. 예를 들면 이 거의 네모나 동그라미만 인식을 좀 해줘요. 이거 이렇게 하하. 잘안 써요. 잘안 써요. 네모 그리려고 했지. 동그라미와 네모를 차라리 그리시는 게 모양을 자기가 인식을 해서 지가 대충 만들어주는 게 쉐이퍼 툴이고요. 펜슬. 자, 이제 펜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 펜슬 들어갑니다. 펜슬은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펜슬과 딸려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웬만한 툴들 끝에 요런 모양 보이면 티어 오프 기능이라고 하는데 눈물 떨구다, 뭐 뭔가 떨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여기 꺼내놓고 쓰시면 좋은데 언뜻 보면은 얘가 어떤 툴인지 몰라요. 자, 일단은 쉐이퍼는 보셨으니까 펜슬 한번 알아볼게요. 펜슬 이렇게 보여지는데 펜툴이랑 비슷합니다. 최초에 그릴 때 별표가 나타나고요. 아유, 당연히 그림을 그리실 때는 스트로컬라는 뭐 블랙이라던가 이렇게 좀 맞춰놓고 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멈춰 볼게요. 자동으로 스트로 칼라로 전환되고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어서 그려보세요.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잘못 그렸다. 아니, 마감은 해야지. 마감할까? 잘못 그렸다라고 한다면 라인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요거는 독특해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고유의 툴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렇게 이렇게 하면 망가졌잖아. 망가지면 언두가 제일 좋죠. 자, 이 그림 그리는데 좀 애매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한 번에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두라는 기능은 일회성이거든요. 컨트롤 Z, 컨트롤 Z 이렇게 돌아가는데
컨트롤 시프트 Z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라인을 한 번에 이어서 모양을 만드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실수했던 장면을 복원할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안 그린 걸로 나타나요. 연필 툴 쓰실 때는 그리고 어때, 그리고 어때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끊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뭐든지 연결해주는 부분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결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결 안 되고요. 이런 경우도 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연결 좀 해줘봐. 오, 잠깐만. 하나 된 것 맞네. 웬만한 거 연결해줘요. 태블릿이면 여러분 손에 감이 잡히겠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예. 빈 곳 펜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거츠 아니야 여기 라인이 이렇게 끊어봐 끊어서도 그리실 수도 있어요. 뭘 그리려고 하는지는 지금 제가 의식을 좀 못하고 막 그리고 있네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로따로 끊어져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끊어서서 사람 같기도 하고 저쪽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귀입니다. 귀? 예. 목이 좀 꺾였네. 요거는 팔 근육입니다. 연결해서 그리고 싶다. 약간 인체 비율이 좀 안 맞네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유의 그림을 채색하는 기능도 있어요. 어디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에는 직접 그리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스무스 툴을 쓰기도 해요. 어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주시듯이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은 부드럽게 애들을 다듬어 줍니다. 여기 문제 많다. 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닦아주면서 애들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상당히 나쁜 기능은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에요. 모양의 거침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형이 너무 바뀌진 않는데 너무 많이 닦으시다 보면은 사물이 좀 여러분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없어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 외곽은 안 되고요. 위를 걸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는 끊어서 지워주는 거죠. 제가 일부만 선택해 볼게요. 그래. 어찌 하나도. 이거 제가 컨트롤 눌러서 얘를 선택하고 있고 요만큼을 제가 지우개로 지웠던 거예요. 이런 것도 지울 수 있습니까? 뭐 도형도 지울 수 있어요. 펜툴로 그렸던 애들도 지울 수가 있어. 그래. 방금 전에 이게 펜툴로 그렸던 것 같죠? P, English, P. 아이, 누가 내 걸 끊어놓은 거야. 미안해. 펜슬, 예, 여러분 뭐 펜슬의 단축키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펜슬은 뭐 N키를 눌러서 하네요. 근데 직접 눌러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우개라는 그런 뜻이고요. 요거 이 세 가지 특성이 좀 있어요. 채색하는 방법도 좀 틀립니다. 자, 그거 외에 여기 하나 툴이 하나 있는데요. 조인 툴이라고 합니다. 조인 툴. 조인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는 선상에서는 좀 처리를 못 해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펜 툴로 그리시거나 세그먼트 툴, 라인 세그먼트 툴이라고 하죠. 요걸로 제가 이렇게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세그먼트 툴은 이렇게 생긴 툴이에요. 이렇게 생긴 툴, 이렇게 생긴 툴. 단타로 끝나죠. 단타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애들을 이렇게 선택해서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가능하더라고요. 요거는 저도 쓰임새는 많이 쓰진 않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나 잠깐 녀석들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인 좀 부탁해요. 조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조인 툴은요. 이렇게 인접한 부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닦아주듯이 해주면 애들을 연결해 줍니다.
와우. 다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오호. 떨어져 있어요. 선택하시고 요렇게. 물론 이제 펜툴도 해줄 수 있었지만 겹친 선이 있을 때 그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약간 CAD도 약간 비슷한 기능이 일부는 좀 있긴 한데 예, 요거 요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요런 경우는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필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을 락이 걸려 있으면 안 되겠고요. 필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조인 툴 일단 여기부터 부탁해요. 아이 선택이 돼야 돼. 아이 선택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는 못 해주네요. 이거는 못 해주는데 겹친 부분 차라리 패스파인더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안에 컬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예,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배색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요. 선택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없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쇼 그리드라고 있어요. 쇼 그리드. 쇼 그리드는 쇼컷이 예, 컨트롤하고 뭐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큰 따옴표를 눌러보시면 그리드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컨트롤 큰 따옴표. 어찌 안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외곽에 이러한 모양이 좀 보여지는데 이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드 컬러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화면에 보시기에는 너무 안 보이네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공통인 설정이라는 메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리드 컬러를 좀 넣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컨트롤 K 누르시고요. 가이드 그리드. 이 자리 가보면 그리드 컬러가 이렇게 흐리멍텅한 색깔로 누가 해놨는데 그리드 컬러는 블랙 컬러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모눈종이라고 아실 거예요. 자, 천천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해 볼게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단축키 컨트롤 K 가이드 앤 그리드 자리에 그리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게 진한 컬러 놔주셔야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은 이제 룰러랑 같이 사용하는 친구다 보니까 기본 컬러, 사이언 컬러로 잡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 작업할 때 쓸 일은 없지만 두 녀석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확인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엔터. 이제 보이죠? 그렇지. 이거 봐보세요. 이거 색깔 없어요. 색깔 없는 거고요. 얘도 색깔이 없습니다. 룰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룰러. 룰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이드라인이죠. 동일합니다. 포토샵이랑.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컨트롤 R. 요거를 말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원하는 위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컬러를 아까 제가 파란 색깔로 바꿔놨습니다. 혼용해서 쓰시면 좀 복잡하죠. 가이드 앤 그리드. 그리드가 있으면 모눈종이처럼 어디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되죠. 저 이제 컬러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봤던 내용이었고요. 유색으로 색깔을 칠하는 부분으로 펜슬 이어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뭐 그리드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할 때 뭔가 딱딱 맞춰서 뭔가 그릴 때 주로 사용하죠. 뭐 단축키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면 무관합니다. 지금은 이거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컬러를 좀 따라해 볼게요. 오, 이거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없는 거고요.
스냅투 그리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큰 따옴표인데, 요거는 이제 뭐 도안 같은 거를 뭐 꼼꼼하게 그리신다거나 정밀화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하는데, 도형을 그린다거나 그럴 때 이게 그리실 때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밖에는 못 그리고요. 제가 직접 크게 보여드릴게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데를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큰따옴표를 눌러서 꺼주면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눌려 있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그림을 못 그려줍니다. 인접한 가로 세로 교차하는 부분에 애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모양 자체, 뭐 그림을 그리실 때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스냅드 그리드는 체크를 꺼주신다거나, 지금은 켜 있는 상태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컨트롤 큰따옴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큰따옴표.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좀 싫으시거나 할때 고정 확인해 보시고요. 이 멀리서 보면은 안에가 투명한 느낌을 보여줄 때이 그리드 보기를 사람들이 누른다고 하죠.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펜슬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안에 채색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브젝트 안에다가 필 컬러를 채우는 방법이 아닌, 이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데요. 툴이 기본이 쉐이프 빌더라고 하는 툴이랑 겹쳐 있는데 노출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생겨냅니다. 단축키는 K고요. 요거를 이제 꺼내놓고 보셔도 좋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 쉐이퍼 툴이라는 데 가려져 있는데 꺼내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N과 K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N으로 그림을 그렸고,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던 몇몇 샘플이 있죠. 예, 요거. 이거는 뭐,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 더 붙이고 싶다면은 N, 잉글리시에다 놓고 N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바로 넘어왔네요. N, K. 예, 알아두시고요. N, K. 자, 나머지는 단축키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놨다고 쳐봐요. 그림을 그리다 만 거거든요, 그냥. 이것도요. 여기 지금 그리다 보니까 짱구처럼 바뀌고 있는데 짱구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이런 데는 그렇고 요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안 맞추려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여기는 못 채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림판이랑 똑같은 기능이랑, 이 바로 연필로 그리고 라이브 페인트로 칠하는 건데, 요런 갭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다 메꿔졌네요. 물론 요런 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약간의 갭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들을 못 채웁니다.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거 절대 못 채웁니다.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건 갭이 약간 있는 거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을 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 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NK. K, N. 알아두시고요. 얘는 독특하게 보이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K, 즉 라이브 페인트를 쓰게 되면 요런 표시가 나타나요. 요거는 스와치스라고 돼 있는 색상 견본이 있어요. 여기 색상 견본이 있는데 여기 등록돼 있는 색깔들을 칠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스킨 컬러, 많이 사용하는 뭐 헤어 컬러 이런 게 있으면 등록해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채워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페인트. 펜슬로 그려놓고 따로따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K. 컬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물론 요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예, 위, 아래.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볼 테니까 보세요. 왼쪽, 오른쪽. 이 키가 안 통하네. 직접 찍으셔도 되긴 해요. 요 컬러를 난 채우고 싶은데요. 요렇게. 분명히 따로따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따로따로 그린 그림인데 하나로 인식을 해줘요. 예, 여기 보면 분명히 따로따로 이런 거는 절대 못 채우는데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얹어져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하나인 것 같은 그룹을 만들어주면서 색깔을 칠해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 K 필 칼라를 미리 지정해 놓고요. 나는 헐크. 예, 헐크래요. 그리고 요거는 타. 요거 타. 요거 타. 요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집어넣습니다. 나 가능합니다. 선택되어 있으면 나. 여기 방향키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제 키가 안 먹히네요. 요거 색깔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마치 색칠 공부 같은 느낌이에요. 요 안에다가 어떤 컬러를 채워볼까요, 여러분? 하면서 슝! 이렇게 채우는 느낌으로 색상 견본을 의존을 합니다. 물론 색상 견본 이후에는 여러분이 색깔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당한 일이긴 한데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진짜 못 채워지고요. 약간 떨어져 있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는 허용치가 조금 반영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원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이런 너무 많이 떨어진 갭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갭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페인트 툴을 쓰게 되면은 애들이 자동으로 그룹된 것처럼 묶여져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룹 내 일부 하나를 쓸수 있는데, 네, 그리고 그룹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어느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틀 속에. 빈 곳을 찍으시면 나갈 수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거 보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갇힌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지가 없어서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더블 클릭하면 대상들은 안 잡히고 본인들만 이렇게 잡히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자, 문제가 뭐냐. 너무 떨어져 있는 갭이 있다. 자, 너무 큰 갭이 있는 경우는요,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라이브 페인트, 라이브 옵션이라고 하는, 예, 여기 있네. 갭 옵션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갭을 좀 조절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채색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 말하는 거야. 얘를 말하는 건데요. 자, 오브젝트라는 건 모든 여러분이 사물을 말합니다. 선택한 애들을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 있잖아. 뭐 그룹 줄까 말까 이런 것들 쭉 내려가 볼게요. 요거 라이브 페인트고요. 라이브 페인트에 있는 곳에 갭 옵션스라고 있습니다. 갭 옵션. 갭 옵션 외에 뭐 릴리즈, 익스팬드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갭 옵션스. 옵션이 필요할까? 하지만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미리 예시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너무 떨어지면 못 채운다. 색깔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스몰 갭, 라지 갭. 라지 갭이 되면 너무 떨어져 있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얘가 허용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라지 갭이라는 부분이 돼 있으면, 여기 예시입니다. 이거. 약 4.23mm 정도 되는 공간이고, 스몰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거예요. 이거. 스몰로 돼 있기 때문에 요 틈은 채워졌던 거예요. 아유, 좀 마음 좀 쓰세요. 라지 갭으로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K
오케이. 컬러는 뭐로 하지? 같은 걸로 하던가. 이걸로 합시다. 아, 못 채웁니다. 이건 채울 수 있는데. 너무 이런 걸 좀 시연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절대 못 채워요.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사람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몇 미리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치. 예, K 눌러놓고 노란 색깔 골라놓고 딱, 오, 채워졌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갭이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색깔을 채워주면서 어색하지만 약간 공학적인 느낌으로 애들이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예, 너무 떨어뜨리지 마세요.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없어졌어요. No. 이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알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예, 컨트롤 Y는 아웃라인 뷰라고 해서 꼭 쓰고 있는 GPU, 여러분 그림 그대로 보고 있는 그래픽 유저, 요거는 아웃라인 뷰. 여러분이 알았던 이 간격. 제가 요 정도 떨어뜨려 놓고 거의 다 왔어요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Y. 지금은 못 느끼겠죠. 하지만 실제 이 갭은 이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걸 눈으로 봐서 인식을 해준 거예요. 인식을 해서 요 안에 이제 채울 때 라이브 갭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요. K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턱. 이거는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어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로 연결된 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찍어주시면 스머프 나왔네요. 랄랄랄랄랄라. 예, 스머프 나온 거예요. 자, 예, 많은 컬러를 넣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 스와치스 상당히 유리합니다. 요거는 간단한 사용법. 솔리드 컬러부터 패턴, 그라디언트 연결되어 있고요. 많이 쓰는 컬러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스머프가 되어버렸네. 스머프의 피부 색깔. 아, 여기 선 색깔은 좀 없앱시다.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없앨 수 있구나. 네. 피부가 가장 밝은, 어두운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를 여러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이 컬러요, 필 컬러를 여기에 없는 컬러라고 한다면, 이 스와치스라는 곳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 이거 있는데 이거보다 밝은 게 없고 좀 어두운 게 없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것도 비슷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보는 컬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견본에는 없는. 물감 중에 컬러가 많은 컬러는 8개, 16개 이렇게 계속 컬러 많아지는데 없으면 자기가 색깔을 막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여기다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등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현재 필 컬러를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해서 요 정도면 좀 밝은 느낌이 어때? 전과 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오, 요 정도면 좋겠다. 근데 이 컬러는 여기 없거든요. 자, 동일한 컬러인데 이거보다 좀 어두운 컬러를 바로 얘를 찍고 더블 클릭 컬러 피커에서 요 정도면 어때? 아, 좀 탁한데. 어때? 요 정도면 어때? 약간 어두운 부분은 괜찮겠다. 전후를 꼭 비교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많이 쓰는 컬러를요. 요거 색깔 보시고 이 지목할 때마다 애들이 여기 나타나요.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어요. 요거 있다. 이건 없다. 없으면 요거 보고 있는 상태에서 new 고유의 이름도 정해줄 수 있어요. 스머프. 스머프. 글쎄요. 뭐 스킨.
굳이 저렇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1이라고 써볼게요. 스머프 스핀 요즘 등록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데요. 뭐 있더라도 뭐 이거도 하나 눌러주는데 뭐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름은 미리 복사하면 좋은데 스머프 스킨 2 미리 컨트롤 C 오케이. 네, 내려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야, 이게 좀 체계적이라는 느낌 좀 받지 않으세요? 뉴스와치에 복사했던 글씨를 붙여놓고 3, 야. 오케이. 요거. 내가 전용으로 등록한 애들이고요. 이거 어중간한 애들입니다. 뭐 이럴 때 쓰시면 아주 괜찮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로도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라이브 페인트 하면 K 눌러볼게요. 잉글리시 K. 요거는 좀 어두운 걸로 칠해줘야지. 예, 요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기 찍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찍어봤고요.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봤자 상관없네요. 요거는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컬러 보시면서 어때? 뭐 스머프? 예, 스머프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컬러를 넣어봤습니다. 예, 하나의 덩어리니까 신체로 본다면 구분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을 다 연결해서 그리시면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그림 작업할 때 그림 작업을 안 돼. 그냥 통그림으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따로 그리시는 걸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보셨던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N, 이거는 손인데, 따로 그려도 돼. 아까 봤잖아. 이렇게. 이왕이면 연결하면 좋다고 했죠? 이왕이면 연결해주면 더 좋은데, 따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실 때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주세요. 아니 왜 손이 세 개야? 아, 네 개. 엄연히 이야기하면 네 개. 굳이 연결해줘야 돼요. 원래는 연결해줘야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 예뻐지긴 하지만 여기 못 채웁니다. 절대 못 채우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원래 따로 그려진 개체들이에요. 따로 그려진 개체들 여기 보시면 끊어져 있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K 달고 다니시고요. 이거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차가운 손이 됐네요. 무섭다. 네. 자, 음영 부분은 이렇게는 좀 표현을 못 해주고 음영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방식은 좀 못 줍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라이브 페인트 좀 보여드려 본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언제든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해체가 되면은 색깔을 못 채웁니다. 오호호. 예, 요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인 작업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한테 라이브 페인트 그 다음에 펜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Achou, tchau?